2010년 개발된 성모도 미네랄 온천은 온천의 일반적인 효능을 지니되 특히 피부질환에 매우 효과가 좋은 듯합니다. 2017년 성모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승용차로 갈 수 있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모도 뚝방이나 논길과 둘레길을 따라 걷기 운동을 하고 온천욕을 하면 심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아쉽고 개탄스러운 점은 성모도 미네랄 온천의 입지 조건이 탁월한 데 불구하고 전망대, 온천당 배치, 냉탕 부재 등 내부 배치가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안일함과 경직된 행정집행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대신 입장료가 싸고 해수온천물이 다른 온천보다도 좋습니다. 만약 민간이 투자해서 조성했더라면 훨씬 만족도가 높은 온천욕을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추가됩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에 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 해결 능력은 기대 이하입니다. 심지어 때론 걸림돌 내지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은 안락한 조건에 완주하고는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갑니다. 성모도 미네랄 온천 같은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도 의외로 이용객이 많지 않은 현상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는 셈입니다. 저희 부부는 개인적으로 잘 대처해서 우리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각자 도생 방식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각자 도생 방식이 횡행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인 공공성이 약화되고 경쟁과 사익 추구라는 시장 원리가 득세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과 사익 추구에 무분별한 약탈적 방식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공공성의 최고 상위에 있는 정치권 행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성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는 오로지 사익 추구와 현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안일무사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